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매 통조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건 제일 쉬운 수선이에요. 자, 옷수선 교실 15번째.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피스예요. 근데 소매통이 커요. 이렇게 소매통이 크죠. 그리고 집에서 입는 원피스인데, 자, 여기 보면 이만큼 줄일 거라고 핀을 표시를 했습니다. 입어보고. 자,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선이에요. 자, 옷수선 교실 15번째 세봅니다. 자, 이렇게 옷수매를 펴놓고 보니까 이런 소매는 재단이 일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나 여기 통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 줄일 수밖에 없죠. 8인치인데 여기가 6인치 반이에요. 자, 이거는 소매 기장도 안 줄여요. 근데 소매통은 저 원피스가 전체적으로 헐렁한 것이기 때문에 소매통이라도 좀 맞아야가 옷이 좀 맵시도 나고 입기도 편하죠. 소매통까지 넓으면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럼 보통 소매는 여기가 한 4인치 정도, 4인치 좀 안되게 4인치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제 티도 아니고 그래도 원피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재단하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펴고. 자,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이 옷은 보면은 소매 기장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 3분 기계로 박으면 이거를 뜯으면은 전체를 다 뜯어서 오바르크서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뜯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두꺼운 면 같으면 좀 뜯어져. 이거는 굳이 안 뜯어도 돼요. 자,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딱 폈습니다. 이게 무슨 천이냐면 여기 뭐 여기 이렇게 그 뭐예요? 이걸 천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벨벳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4인치 반을 4인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끝을 이렇게 그 4인치를 표시를 해주고 자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입을 수 있게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단을 해줘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줘요. 자,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지금 재단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보이나요? 자, 이렇게 돼서 분홍색으로 살짝 보이죠. 자, 그럼 또 이쪽도 뒤집어서 그렇게 재단을 해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 줄이기는 처음 해보는 거죠. 근데 제일 쉬운 소매통 먼저 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쉬운 거기 때문에 먼저 올리는 거예요. 자, 쉬운 것을 먼저 해보면 나중에 어려운 거는 더 하기가 쉬워요. 여기도 4인치로 이렇게 딱 쳤습니다. 자, 소매통은 바지하고 달라서 양쪽 똑같이 줄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다만 이쪽 저쪽 소매만 맞춰줘야 되면 되는 거예요. 바지는 안쪽 다리, 바깥쪽 다리를 다 똑같이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매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를 똑같이 자를 대고 이렇게 딱 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털이 뽕뽕뽕뽕 아주 얇은 털이 밖에 있기 때문에 천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면 천이 딱 이렇게 털과 털이 이렇게 서로 찝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붙어요. 이제 미싱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미싱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이런 천과 면은 이런 천하고 면은 바늘을 반드시 얇은 거 써줘야 돼요. 가늘은 바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겨울옷은 14번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옷은 14번을 쓴다거나 그러면 실이 터지면서 더더군다나 바늘 촘촘히 받고 이러면 이게 그대로 미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여러분 면을 할 때나 면 종류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11번 바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자, 박아놓고 난 뒤에 조금만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힘을 주면 그 자리가 다 미지는 게 이런 천이에요. 그래서 면하고 이런 천은 꼭 11번 바늘을 사용하세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아봅니다.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이게 털이 쏭쏭쏭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럼 그대로 놓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끝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꽁꽁 눌러서. 그리고 살짝 늘키면서 박아주세요. 바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늘어나는 천들은 박을 때 그대로 박아버리면 옷이 입을 때 약간 늘어나면 실이 터져버려요. 그럼 그지 바느질 못한다고 소문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 늘어나는 옷들은 약간 늘리면서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 끝을 잘 맞추고. 이 끝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잘 맞췄어요. 자, 이렇게 박아준다는 거. 자, 반드시 바늘을 작은 것을 써라. 11번 바늘을. 그럼 여기는 요바르크를 치줄 겁니다. 자, 한쪽도 박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통 줄이는 거, 소매 통 줄입니다. 이거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누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꼭꼭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눌러서 박으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실이 터져버려요. 언니 거 살짝 잡아당기고 그러면. 예, 언파는 늘어나는데 실이 안 늘어나면 나중에 터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꼭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긴 전부요. 벨벳처럼 이게 전부 가늘은 털이 들어있죠. 껍데기가. 그래서 꼭 누르면서 털이 서로 사이사이로 박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꼭 눌러요. 이렇게. 끝까지 꼭 눌리고 살짝 눌러서 박아요. 살짝 넓혀서 박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이 다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처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잘라버리고 오바르크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하얀 오바르크를 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바르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자, 오바르크는 오바르크가 치지면서 시접을 깎아먹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넓으니까 좀 잘라서 꼭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바르크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하얀 오바르크 실이 끼어져 있는 오바르크입니다. 자, 한번 쳐봅시다. 자, 오바르크도 항상 앞에서 뒤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옷이. 그래서 오바르크도 앞뒤가 있다 그랬어요. 앞뒤가. 그래서 시접은 항상 앞으로 뒤로 넘겨주는데 오바르크를 항상 바르게 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르크 한쪽에 반드시 밑단부터 소매 밑단부터 올라가면 그 다음엔 겨드랑이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 시접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시접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순서가 겨드랑이 붙여 내려가야 앞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바르크 다 쳐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싱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오바르크를 딱 따주고요. 실 같은 거 정리를 해주고 제일 밑단 처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밑단 처리를. 지금 밑단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오바르크 쳐서 우리가 앞뒤편을 구별을 했죠. 그럼 오바르크가 바로 가서 이렇게 되도록 딱 이렇게 접어주고요. 접어주고 지금 현재는 이 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도매를 시켜줘도 되는데 밑으로 도매 시켜줘도 돼요. 이 시접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저는 이 실선 사이로 이렇게 도매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원래 실 박혀있는 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면 도매를 했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딱 붙어있어요. 밑에가.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길을 살짝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박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그때 상황이 하고 이번에는 이 스테이지 사이로 도매를 시켰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해줍시다. 네, 이렇게 스테이지 사이로 이렇게 도매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매선이 안 보여도 따로 안 해줘도 이 뒤에 이것이 딱 붙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걸 이제 한번 이제 다리 줘야 되는데 최고 쉽죠.
자, 이렇게 이거는 안다리도 이천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 한번 다리 주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소매 통줄해 주는 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제 얼마든지 이런 거는 뭐 머리 안 쓰고 고생 안 해도 다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대로, 이거는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시접을 그대로 이렇게 오발컵 한 줄 이렇게 딱 누르고 그대로 눌러줍시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깨끗한 거예요, 이런 옷은.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눌러줍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이제 어때요, 소매가? 그 널널하던 소매가 이제 이뻐졌죠, 이렇게. 기본 옷처럼.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소매통 줄이는 거 해봤습니다. 소매통 이뻐졌죠, 이제. 자, 이렇게 펴보면 소매통 이뻐졌죠. 자, 이렇게 소매통 줄이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수선교실 15번째.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소매통 줄이는 것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